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려고 해요. 언박싱이 많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강남에서 알바할 때 알바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방 같은 걸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그거를 이제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막상 내가 이거를 사려고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이 가방은 뽀레르 빠주라는 브랜드고요. 저는 이거를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샀고요. 패키징 그렇게 막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때 깔 때부터 그랬었어요. 열면 이런 더스트백에 항상 담겨 있듯이 모든 가방들이 그렇죠? 있듯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를 몇번 사용을 하고 그냥 언박싱처럼 다시 싸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이런 책자를 두 개를 주셨었거든요. 하나는 이 뽀레르 빠주라는 브랜드 역사를 담은 노란색 책을 주셨었고, 요거는 뽀레르 빠주가 유명한 게또 참이랑 메달 같은 걸 많이 팔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매혹의 메달이라는 책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브랜드예요 라는 걸 알려주려고 준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보증서는 그냥 이런 종이 카드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이런 스티커에다. 여기 참을 하나 같이 샀어요. 참이 H라는 모양의 참인데 제 이름이 한이니까 그래서 H를 샀는데 참을 그냥 이런 습자지에다가 담아주시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 막 따로 패키징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실망하기는 했어. 이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초록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버건디, 크림, 그리고 그레이도 있을 거야. 근데 블랙이랑 그레이는 여기 위에 색깔은 똑같아요. 캔버스 색깔은 똑같고, 여기 밑에 가죽의 색깔이 아마 그레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블랙이 여기저기 매치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무늬들이 전체적으로 고야드랑 많이 닮았죠? 저는 고야드를 살 돈도 없고, 저도 되게 놀랐던 사실인데, 고야드보다 이게 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청담동에서 일을 할때 많이 봤던 가방이 이 브랜드인데, 막상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는 괜찮았는데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메리트 중에 또 하나죠. 이 가방을 살수 있는 데가 압구정 갤러리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요거 하나가 거기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도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더 불안해.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아. 듣기로는 여기는 다 캔버스고, 여기 밑에 부분, 여기 밑에 보이는 부분, 여기랑 여기 손잡이 부분만 소가죽으로 알고 있어요. 디테일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기는 해요. FLP라고 써 있잖아요. 화이트 참을 제외한 여기 이 부분도 또다 도금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참은 이렇게 팔아요. 이게 그래도 이거 하나를 달면서 내 거라는 표시를 낼수 있으니까. 클러치랑 손잡이만 포함해서 79만 원. 그리고 요 H 이니셜. 요게 이니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메달로 돼 있는 그런 특별한 모양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숫자도 있고 알파벳도 있어요. 근데 알파벳이랑 숫자는 8만 원. 그래서 총 합쳐서 8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다 보면 다른 클러치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다 장점이 있다거나 뛰어나게 단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냄새가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직원분한테 물어봐서 여러 재고들을 꺼내 오셨었거든요. 꺼내 오셨었는데 모든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거를 잘 보관을 해오려면 그 습기에 강한 종이에 말아서 제품들을 가지고 온대요. 프랑스에서 그 종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거기 압구정 갤러리아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셨었고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갤러리아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해외 수입 상품? 직구라고 하죠.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제품의 장점은 가벼워요. 일단 다른 클러치들에 비해서 가벼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캔버스랑 가죽이 합쳐진 혼합 캔버스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무겁기도 되게 무겁고요.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잡으면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이 차요. 캔버스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제품들에 비해서 막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좀 높게 치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역사도 되게 길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만큼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단점은 안에 전혀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클러치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맞기도 한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쬐끄만 포켓을 넣어준다, 수납이 돼 있다거나 카드 슬롯이 보통 있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솔직히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들은 제가 유튜브에 꼭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옥지를 만났습니다. 내가 바뀐 브이로그 컨셉에 대해 말해줬니? 아니 앞으로 말할 거야. 말을 할까? 한참 말할 거야. 말하고 자막을 하나도 안 넣을 거야. 난 말 안 해도 돼. 그래 너 맘대로 해. 날씨가 좋구려. 출연료 여기 이렇게 아니 전혀 내가 얻는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난 걸어서는 안 가봤어. 차 타고 한번 가봤지. 나는 걸어서라도 안 와봤어. 차 타고도 안 와봤어. 너 너무 작게 잘 나오지 않니? 나? 너무 작게 나오지 않니? 나? 얼굴이? 어. 너도 세팅하고 나왔구나? 세팅해줬는데 아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세팅을 하고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잔뜩 해제시켰어. 실외밭이야. 실외밭이야. 야, 그렇게 수평 안 찍혀서 찍으면 뭐하러 찍니? 수평 찍으니까 천장만 찍.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해놓는 것도 참. 또 잡은 거 뭐 먹었는데? 오복수산이랑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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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뭐 있어? 머리. 아브리 카이센도. 이름이 너무 많아. 똑같은. 해결고 뒤집 공부하고 그래서 턱걸이 좀 하고 운동을 해. 밖에서 못 나가니까 매일매일 20개씩. 아니 내가 먹는 속도가 느리긴 하더라. 느려. 나도 느린 편인데 나보다 느린 거. 너는 너도 그렇잖아. 아, 네. 너랑 나랑 먹는 거 그래서 빨리 돌리면 사람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8배속 했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심각하긴 하구나. 안전부터 하루 종일 먹었잖아. 그러니까 참을 안 넣을 것 같아. 랩도 안 쓸 것 같고. 그래, 이런 메신저백 같은 거. 원래 벨트백인데 호스트처럼 더 연출할 수 있겠네.